전에 컴퓨터 맞춘 분이 그 메이플스토리 하는데 컴퓨터 꺼진대요. 그래서 그 메이플스토리 찾아보니까 메이플스토리 하다가 컴퓨터 꺼지는 경우가 많대요. 오류 때문에. 그래서 롤도 뭐 다른 게임, 롤이나 다른 것도 뭐 서든이나 이런 것도 하면 꺼지냐고 물어봤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해봤는데 그거 해도 꺼진답니다. 제가 이제 컴퓨터를 세팅을 할 때는 한 번도 꺼진 적이 없거든요. 근데 꺼진답니다. 아, 그래서 막 전화 와서 이제 광주예요, 경기도 광주.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그분이 이제 그 컴퓨터 받을 때도 퀵으로 받았어요. 불안하다 그래서. 그래서 그런 분이 택배로 저한테 다시 보내라고 하기 그렇잖아요. 그래서 오늘 광주에 친구도 만나러 갈겸 경기도 광주입니다. 다 쌌습니다, 그냥. 다 두고 가, 부품. 라이젠 1400으로 했거든요. 라이젠 1400 세트, 딴거 세트 하나랑 파워랑 저기 뭐지? SSD랑 그래픽카드 여부 3개. 그리고 뭐야 저거 뭐지? 램뭐다 튕겨갑니다 그냥 싹 케이블 사타 케이블 혹시 모니터가 딥뭐 만약에 HDMI 포트에서 이렇게 DP 포트에서 그 이렇게 선 때려가지고 컴퓨터 꺼질 수도 있거든요 진짜 급히 드문데 왜냐면 제가 할 때는 아무 이상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모니터까지 다 들고 갑니다 케이스도 들고 갑니다 혹시 케이스 전원부 전면에서 쇼트 나날 수도 있으니까 아니, 일요일인데 뭐 이렇게 막혀? 무슨 25km인데 1시간이 걸려? 아이씨. 램도 아니고, 그래픽카드도 아니고, 파워도 아니고. 아니, 그래픽카드일 수 있어. 메인보드도 아니고, 램 메인보드 파워는 아니고. 그래픽카드랑 메인보드랑 잘안 맞는 것 같은데. 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래픽카드 호환 문제여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이런 비슷한 경우 그래픽카드 호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게임 하다가 징거리면서 GFT 여기다 꼽으니까 게임은 멈추고 유튜브 영상 재생되고 환장했다 하드보드 돌아가는데 게임 메이플스토리가 이렇게 여기 실행은 되고 있는데 이게 멈춥니다. 지금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메이플스토리만 이렇게 멈춰요. 실행하면 인텔로 바꿔봐야겠습니다. 게임이 멈추고 자동 재부팅 되고 와 스피커 이 USB 있잖아 이거 이거랑 이거 코드를 딱 꼽잖아요. 그럼 찡 하면서 멈추고 그냥 메이플스토리랑 이 AMD랑 잘안 맞는 것 같아요. 아 인텔 이거 챙겨 그 천만다행이네. 그러니까 인텔로 지금 바꿨는데 지금까지는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건 메이플스토리를 위해서 새로 산 거고 이건 이제 기존에 있는 건데 이제 업그레이드를 못 한다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말해서 그냥 새로 살려고 한 거죠. 메이플로 한 대를 더 살려고 하는 거죠. 이거 두고 한번 좀 보면 이게 775 같은데 775 속해. 이거 메이플로 업그레이드 돼요. 9500GT, 뭐, GT 한 730으로 바꾸고. CPU가 뭐지? 뭐, 8300 같은데? 6300? 아, 천궁 파워 때문에 터진다고 그랬구나, 저거. 왜? 7500. 이거 메이플 됩니다. 이렇게.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라이젠 A320 이 보드랑 장착한 GTX 1050 Ti 있잖아요. 그거랑 잘안 맞는 것 같아요. 처음에 그 게임에서 찡 소리가 찡 하면서 멈추는 거 있잖아요. 그게 그래픽카드랑 메인보드랑 호환 안될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증상이거든요. 그게 그래픽카드랑 메인보드랑 호환이 안 되면 아예 출력 안될 수도 있지만 진짜 호환이 되긴 되는데, 제대로 안될 때는, 게임하다가 그런 증상이 발생하더라고요. 그때,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. 두 번이나, 제가. 왠지 그거 같아요. AMD랑 문제가 된게 아니라,
그래픽카드랑 AMD랑 이 보드랑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